Los Encantados.장비를 정지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즐이 네, 이 플라즈마볼 정말 예쁘죠? 네, 가만히 냅뒀을 땐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손을 갖다 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네, 제 손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지지지 플라즈마가 이동하는 게 좀 보이네요. 아무쪼록 오늘 이 플라즈마볼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자잔, 지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죠? 거의 4주? 저도 정확히 마지막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시킨 게 언젠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거의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돌아오고 싶었던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소식이 갑자기 끊긴 상태에서 제가 영상 업로드도 많이 못 시켜드린 점 정말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플라즈마 볼에 대해서 리뷰 시켜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여태까지 늦게 왔었던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메이크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이커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저와 같은 뭔가를 만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설을 뭐 신청을 해가지고 뭐 그런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진행한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면서 제가 콘텐츠를 직접 짜봤는데요. 10가지 정도의 콘텐츠를 진행함에 따라서 제가 뭐 만드는 영상도 물론 올라가겠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했었던 많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항상 제 집에서 찍었었는데요. 그 창의재단 내에서도 촬영을 따로 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찍은 것들도 편집이 돼가지고 같이 업로드가 제 채널에 당분간 한 10번, 10편 정도 가까이 되게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개 중에는 이제 이런 금속 탐지기 같은 것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봐봐요. 스위치를 딱 키면 소리가 나는데 이런 금속 물질을 올려놓으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네, 소리가 좀 징그럽게 나죠? 자, 아무쪼록 썸네일에 말씀드렸던 이 친구를 한번 리뷰 및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라선 아니야, 나선한. 라센칸! 플라즈마 볼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플라즈마인 상태의 볼이죠. 구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플라즈마가 뭐냐? 물체의 세 가지 상태를 아실 거예요.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라고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제 좀 더 고등 교육을 받으시면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물질 상태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를 섭씨 한 수만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은 원자나 이제 분자 사이에 격렬한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때 원자를 구성하고 있던 전자가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물질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포함해서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 그리고 네온 사인. 네온 아시죠? 고압 전기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네, 막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빛이 예쁘게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개. 공기중을 뚫고 내려오는 번개도 플라즈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다 비슷하죠? 뭔가 번개불 모양도 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튼 이거를 네 번째 성질이라고 불리면서 그게 플라즈마라고 불립니다. 일단은 전원을 분리하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저도 뜯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자, 등짝을 한번 보니 배터리 커버가 하나 보이는데요. 배터리 커버를 열어봤더니 네, AAA 배터리가 3개가 아닌 4개가 들어가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스크류가 총 4개가 잠겨져 있습니다. 이거 정도야 뭐 짠짠 짜라잔짠짠. 네, 땅바닥에다 대고 하면 이 유리 부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하시는 게 낫겠죠. 네, 4개 스크류를 다 해체를 했고요. 이제 녀석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별거 없네요. 5V짜리 입력과 그리고 이제 배터리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워 소스를 입력하게 되고 이쪽에 간단한 PCB가 보이는데요. 딱 봐도 회로가 정말 단순하네요. 얘가 통유리예요. 통유리. 일단 여기 두 개 스크류를 마저 벗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내부가 이렇게 단순할지는 몰랐네요. 약간이나마 뭐 안정장치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좀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안전장치 따위는 없는 그런 단순한 형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두 개도 풀었고 네, 온오프 스위치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PCB를 빼보도록 했습니다. 왜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냐? 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안쪽에 보이는 소자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소자들입니다. 이 뚱뚱한 친구는 전해 콘덴서라고 불리는 친구네요. 네, 극성이 있는 콘덴서고 16V에 470마이크로페럿의 뭐 그런 친구고 그리고 양쪽에 녹색 네, 이 친구랑 이 친구죠. 여기에도 구멍은 뚫려 있는데 여기에는 왜 소자가 안 박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콘덴서인데.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하나 보이고 저항이 두 개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친구는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다 싸져 있어가지고 뜯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눈 육안으로 관찰하고 싶은 상태가 되려면은 상당한 고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입력을 5V에서 6V밖에 안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 5V짜리 전압을 아마 수천만에서 수십만 볼트까지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게 되면은 전기를 이온화시키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끝에서 고압의 전기가 흐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뭐냐 그 테슬라 코일 같은 그런 원리는 아니겠지만 끝에서 어느 정도 전기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원을 한번 꼽아보고 플라즈마 볼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조용하네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오오오, 바로 튀어나오네. 그러면은 이 끝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전도체인 이 드라이버 팁을 한번 가까이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헌온. 오, 님들. 오, 쉣. 네, 고압의 전기가 네, 이 드라이버 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대세상에. 와, 이거 전기가 근데 너무 가깝게는 안 붙고요. 한 2mm 정도 2mm에서 좀 더 벗어나니까 전기의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네, 아까 전에는 이온화된 플라즈마의 볼 바깥을 만졌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거 맨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안 만지고는 못 벗길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살짝만 해볼까? 아이고 씨, 어떡하냐 이걸 하려니까 또 겁나네. 아 이거 개 짜릿한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아씨, 셋, 둘, 잡고 해야 되겠다. 셋, 둘, 하나. 와 씨, 뜨거, 아 뜨거. 아 뭐야 이게? 님들 여기. 미친! 님들 손가락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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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뜨거! 아 뜨거! 쇼 쇼 뜨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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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쇼 뜨거! 쇼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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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뜨거! 아 뜨거! 쇼 뜨거! 아 뜨거! 근데 처음에 감 안 와가지고 괜찮네 하고 계속 지졌거든요? 아! 아이 뭐야 이거? 막 갑자기 오징어 탄 냄새가 나더니 아! 개무섭네 이거. 님들 이거 안에 까가지고 이거 손가락 갖다 대지 마세요. 이거 다 오징어처럼 이거 다 타버리네 이거도. 지금 오징어 탄 냄새 계속 나오고 있어. 와 미친. 네, 이렇게 분해된 친구를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조립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 코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전되고 있는 이 관 옆에다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대면은 그 부분이 밝게 빛나거든요. 플라즈마 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짜자잔.
네, 제가 전구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네, 불을 끈 다음에 녀석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댔을 때 녀석이 정말 불이 붙는지 아니면 붙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나선한 옆에다가 한번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오, 야, 꽤 밝은데? 네, 물론 주변을 밝힐 정도는 아니지만 네, 카메라에서는 확실히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오우, 빛나고 있습니다. 짜잔! 그죠? 떼면은 당연히 꺼지고 네, 이 정도로 전자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네요. 짜잔! 네, 지금 왼손을 가지고 여기 반대쪽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플라즈마가 제 쪽으로 꺾이면서 녀석이 좀 빛이 흐려질 거예요. 자, 확인해보세요. 네, 그쵸? 제가 손바닥을 갖다 대면은 네, 제 쪽으로 플라즈마 거의 다 오기 때문에 네, 형광등을 밝힐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짜잔.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의 원리를 살짝 단순히 알아봤고요.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녀석에 한번 그냥 깨트려보고 싶긴 한데 깨트려봐봤자 이 안쪽에 있는 진공 상태라든가 그런 플라즈마 상태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작동을 안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오징어 태워먹듯이 이렇게 태워먹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이것을 희생하기는 약간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파괴시키기는 좀 그렇네요. 만약에 플라즈마 볼이 두 개 연달아 있으면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한데 네, 제가 하나 두 개 정도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실험을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금속 탐지기랑 탕성 충돌구 실험 이런 몇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즐이었습니다.